삐뚤빼뚤. 그 생각 안 했어요? 네. 저 읽어보겠습니다. 아,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아, 안녕. 안녕, 나는 포요. 아, 안 울어요. 네.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오긴 오는구나. 제가 글을 정말 못 써서 글씨도 안 좋아서 한번 쓰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삐뚤빼뚤하지만 오늘은 저의 날이니까 한번 서투른 마음을 표현해보려고 해요. 저는 항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불안해서 편지를 쓰는 지금은 이제 포탄제주가 막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편지를 읽는 지금 저는 어떤 모습과 표정일까요? 공연을 잘 했을까요? 네. 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작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머릿속에 멜로디가 두둥실 떠다니곤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채 그대로 쭉 살아왔어요. 그땐 그게 작곡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더불어 그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게임용 핸드셋 마이크를 가져다가 뚝딱뚝딱 녹음해본 게 처음 녹음의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들을 시발점으로 음악이 하고 싶었고 열망 하나만으로 홀로 소홀해봤던 10대의 저는 홀로 흘러가며 살다 보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되어준 저의 삶의 모토는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만큼 많이였어요. 항상 저의 삶의 모토는 그랬습니다. 네, 실증을 잘 내고 하는 걸로 오래 못 파는 저는 그만큼 좋아하는 만큼 만을 꼭 지켜왔던 것 같아요. 무리해버리면 하나뿐인 저의 인생 취미를 잃을 것 같아서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했나 봅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저번 달에는 두 곡, 이번 달에는 세 곡이나 제가 작곡으로 참여곡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 달에는 이건 너무 다른 얘기인데 프로쿠라 오곡쿠페 키나스완 신곡 좋아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작곡으로 네, 본업은 따로 있는지라 제가 하고도 너무 믿기지 않았는데 이러고 나니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큰 결과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엔 그만큼 되돌아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시작했던 밴드 생활도 아이돌 활동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요, 나의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 음악을 들려주고 보여줄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다 보니 이곳에 서게 되었어요. 낯도 많이 가리고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별로 없는 저는 루시드림을 시작하기 전 많은 걱정을 뒤로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리아와 함께하는 루시드림이 이 활동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성장하는 이 기분이 많이 소중해졌습니다. 네, 밴드 활동 초반에 관객이 두 명인 공연도 해봤어요. 네, 한 명은 불러주신 공연장 사장님이었고요. 한 명은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부른 제 친구였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관객이 없었죠. 네, 그럼 과거의 기억으로 앞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꽤 욕심내서 한계치 이상으로 기획을 했는데 당일날 잘 해내고 있을지 궁금해요. 저 잘하고 있나요? 문약? 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랩할게요. 사실 이번에 곡도 인생에서 제일 많이 노래를 부른 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구성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노래 부르는 걸 많이 무서워한답니다. 전엔 안 그랬는데 성대결절이 처음 생긴 이후로 오랜 기간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무대 활동과 앨범 활동을 계속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슬럼프를 극복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한 저의 노래를 많이 들으실 수 있어서 사실 제일로 많이 제 자신한테 도전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슬럼프랑 정면돌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BGM도 전부 다 제가 작곡한 노래, 그리고 물판 때도 들어보시면 BGM들이 전부 다 제가 작곡한 노래거나 제가 커버한 노래들이에요. 아무튼 아직도
아직도 자신이 없는 저지만 앞으로 많이 많이 극복하며 성장하고 싶고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저의 성장을 지켜봐주세요. 한다면 하는 제 자신입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큰 용기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나는 욕심도 꿈도 딱히 크지 않아서 그저 집에서 평생 끄덕일 줄 알았던 곡과 노래도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소망 이상의 결과로 안겨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절대 혼자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꿈이 크지 않아서 지금은 바랬던 꿈을 전부 다 이룬 상태예요. 앞으로 저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을 것만 같아요. 여느 때처럼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하면 금방 좋은 꿈이 생겨나겠죠.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바쁘단들아. 너네 내 편지 엄청 좋아하더라. 이런 삐뚤빼뚤 글씨체가 너무 좋다고. 글씨체 보시면 저 진짜 이렇게 편지 쓰거든요. 바보 같아 흥. 너네 내 생각 엄청 많이 해주는 거 엄청 사실 말 안 해도 엄청 느껴졌어. 그래서 소중한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그저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하다가 나오는 말은 그저 고마워 뿐이더라.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 내가 어떻게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지 나는 바보라서 잘 몰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행복할게. 우리의 행복은 분명 공유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지금도 행복한데 앞으로 더 행복해질게. 그리고 너네한테 내 행복을 나누어 줄게. 많이 사랑해. 그리고 함께한 리아야. 나 사실 할 말 리아 생탄 때 다 했어. 힝. 부족한 언니 같지 않은 언니를 항상 좋아해주고 따라줘서 고마워. 너가 언니 같아. 그리고 아니 나이 말고. 네. 남은 말은 내가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서 나중에 리안 몰래 해줄게.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 그리고 팬들 미쳐버렸지만 항상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던 저를 서포트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카메라 항상 촬영해주시는 어백스님 그리고 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꼭 해드리고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모두에게 최고의 나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